여러분의 방구석에도 봄을 들고 찾아갑니다. 아크라에서 준비한 봄 특집 방구석 풍류 한마당.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방구석에서 진한 트롯의 풍류를 즐겨보세요. 트롯 전성시대에 찾아온 트로트 비타민 금잔디와 함께할 거예요. 아니 웬일이야 우리 잔디 언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브라 가다브라. 사실 게스트가 없는 이 프로그램에 어머나. 초대된 잔디 금잔디 모여 빛깔 금잔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아니 라디오 항상 게스트 하세요. 어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좋아요. 역시 아, 언니. 나는 정말 나르샤를 여기서 만난다고 해서 그죠? 정말 네. 이틀 밤을 잠 못 자고 왔어요. 아니, 뭐야. 진심이야. 얼굴에 진짜. 거짓말인 거 티나거든요. 아니야. 넌 너무 반가워서 오늘 왔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진짜 여러분들께 즐거운 풍요를 한번 선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여러분들 네. 사실 맨 처음 본 거는 저희가 사석에서 한 2년 됐나요? 그죠? 네. 그때 술 마시면서 처음 네. 봤어요. 맞아요. 밤에 사악. 예, 밤에 아주 네. 분위기 있게.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니까 네, 굉장히 네.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우리 서로 되게 그런 자리에서 보다가 저는 근데 되게 좋아요. 아니 항상 평상시에도 네. 이렇게 나르샤님은 우리 그 트로트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고 저한테 출근 연락을 또 그렇게 줘갖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네. 사실 기대를 하고 나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평상시에 트로트 음악 너무 좋아요. 언니 막 이러고 연락을 하던 나르샤와 함께 네, 네. 제 노래를 여기서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고 아 세상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게 웬일이야. 네, 다가오네요. 아니 저도 요즘에 우리 금잔디 언니를 TV에서만 너무 많이 자주 보다가 네. 아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좀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우리 트롯 교실에 우리 금잔디 씨 나온다 그래서요. 가족분들이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네.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요. 계속 지금 보세요. 요거 그 모니터 보이시나요? 네네네. 요거 뭐야. 읽어주시면 좋아요. 어머 우리 이유정님이 예쁜 잔디 언니 언제 나와요? 기다리다 야우! 못 빠진다고요. 네. 네 김숙희님은 어머 우리 온 가족이 좋아하는 금잔디님 네. 보내주셨고 이정아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금잔디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103.5 라디오 들으라고 전화 드렸어요. 아 이거 듣고 계시다가 예. 저 나온다니까 엄마한테 예.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빨리 엄마 빨리 채널 돌리시면 금잔디 언니 나온다니까 이러면서 채널을 돌려주신 거예요. 어머니 잔디예요. 아 세상에 아니 진짜 오늘 네. 확실히 딱 우리 금잔디 씨가 여기 딱 나오니까 에너지가 확실히 되게 그 밝은 에너지가 진짜 있으세요. 아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게 이 후덕한 거에서 막 에너지가 자꾸 나오나? 아니 되게 약간 네. 되게 우리 금잔디 씨는요 네. 약간 귀여운 섹시함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저는 섹시야. 지금 딱 들어오면서 나르샤님의 그 스타일을 딱 보고 어머 어떻게 이 트로트 음악과 정말 댄스 가수의 그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니터에 슬슬 제가 이렇게 좀 안 이쁘게 나오더라도 아니 제가 오늘 오랜만에 네. 나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중절모 하나 쓰고 나왔잖아요. 우리 연예인을 반기는 저희가 이 카펫은 못 갈아드릴 망정 제가 세상에.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뭐 좀 말도 이렇게 이쁘게 네. 하실까요? 아니 그 요즘에 진짜 뭐 인기야 사실은 말해봤자 네. 뭐 두 말 해서 뭐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네. 영상 네. 올라가신 거 보고 댓글을 한번 쭉 봤는데요. 네. 댓글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서 혹시 이 댓글 아세요? 뭐요? 누나의 노래를 들으면 벽이 확 생겨요. 완벽. 아 진짜 못 살아 정말. 뭐야 장박 갔어? 그리고 진짜 네. 아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다니까요. 몇 살이야? 못 살아. 아니 솔직히 요즘에 네. 좀 인기에 대해서 약간 좀 실감하시죠? 어떠세요? 실감해요. 왜냐하면 또 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트로트 음악이 막 또 열광적으로 또 분위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바라봐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공략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좀 더 제가 더 폭넓게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트로트 음악이라는 거의 진가가 이제서들 여러분들께 발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 뭉클할 때가 많아요.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이 장르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불렀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정말 폭넓게
뜨겁게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너무너무 뿌듯하실 것 같은 거예요.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잘했다 잔디야. 너 트로트 음악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진짜 2866님께서 와 네. 진짜 트로트 비타민이다. 야 에너지 충전이 됐어요 하시면서 아우 정말? 진짜 이 에너지가 네. 여러분들 실제로 뵙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훨씬 더 엄청 그 밝으세요. 정말 아, 밝으세요. 정말 감사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은 축제의 계절인데 네. 이게 좀 요즘에 그 시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네. 좀 취소가 됐잖아요. 다 취소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아무래도 공연 문화계가 네. 요즘에 좀 더불어서 같이 약간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네. 야, 이 와중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금잔디 씨가요 대구 경북 지역에 세상에 손 소독제 3천 개를 또 기부를 하셨어요. 아 요거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아니, 아니.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그 꽃축제 때는 네. 노래와 함께 막 이렇게 공연 문화 즐기시면서 꽃도 즐기시면서 이런 어떤 그런 계절인데 맞아요. 사실은 저는 요번 요 쉬는 타임에 꽃이라는 거를 처음 저도 봤어요. 항상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즐기는 그런 바쁜 시간들로 보내다가 올해 처음으로 사실 요 틈에 이제 제가 꽃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구나 어머나. 향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삼고 있는데 네. 단지 여러분들께 노래를 직접 못 들려드리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터라 이럴 때 저는 힐링을 받고 있으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작은 거지만 그냥 네.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어떻게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부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죠 진짜. 아유, 좋게 생각해 주세요. 아 정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요 우리 금잔디 씨가요 네. 또 트로트 비타민 뭐 이미 뭐 꽉꽉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해요. 왜냐 네. 우리가 이렇게 좀 팁 좀 얻어보고 하기 네. 위해서 이 시간을 또 마련했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콕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방구석에 있지만 방구석에서 즐길 수 있는 풍류 한마당을 좀 느껴보시라고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네. 야 4651님 우리 여든이 넘은 우리 엄마가 금잔디씨 오라버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밭에서 이어폰 끼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거 라이브 가야죠. 세상에 이어폰 딱 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어머나 어머나 우리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요 네. 자 준비가 되시면 저희가 우리 무려 네? 금잔디 씨의 오라버니를 라이브로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라이브로 금잔디 오라버니 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홀리홀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자 이어폰 같이 함께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볼래요. 다같이 기대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여한이 없어.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냐.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서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나르샤의 브라보. 아카라 청신 여러분, 모든 오라버니들 오늘 저와 함께 즐겨보아요. 브라보. 따라라라라.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을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한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라이브예요. AR 아니고요. 라이브 아시죠? 라이브 생목이라고요. 어머나 생목. 세상에. 어머나 어쩜. 이은정님이 좋다 좋다. 이거 뭐 대낮부터 한 잔 걸쳐야 되나 아닌가 몰라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아니 목소리가 진짜 확실히 라이브로 들으니까 되게 귀여운데 그 섹시한 그 느낌이 있네요. 아 정말 아니 오. 너무 이렇게 오고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나르샤님 앞에서 이거 라이브로 하려니까 굉장히 잘하려는 막 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 왜 그래요? 아, 평상시보다는 조금 좀 업된 느낌으로 들려드린 것 같아서 네. 네 많은 오라버니들 즐거우셨으면 야. 네 좋겠습니다. 아니 그 오라버니 그 느낌이 아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되게 노래를 그 들었을 때보다 실제로 들으니까 오라버니 여기서 진짜 공연 가시면 다 쓰러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들 표정 볼 때 저는 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그냥 오라버니 하면 되는데 자꾸 그 표정들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눈도 더 감게 되고. 아 그러면 보통 그 오라버니 정도는 어느 정도신데 어떻게 그냥 변해요?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네. 표정을 보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오라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라버니가 아니라 오나버니 오다버니가 오다버니, 오다버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7205님 어머나 어떡하냐 진짜 간드러진다 목소리 오라버니 쓰러진다 진짜. 장희진님께서 아 불청에 나오셔서 그 네. 노래 한 곡에 그곳 오라버니들이 쓰러지는 모습 보고 감탄했잖아요. 네. 아 또 거기에 계시는 우리 또 많은 우리 오라버니들을 또 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죠? 뭐, 최성국 오라버니, 김강규 오라버니, 네. 구본승 오라버니 쓰러지셨죠. 야, 쓰러지셨겠다 진짜. 근데 노래 부를 때는 잠깐 쓰러지시더니 네. 다시 이제 금잔디로 돌아오니까 다시 뒤돌으시더라고. 눈매가 달라져. 예, 눈에서 하트 나오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조은숙님께서 야 또 이 새내기 청취자분이신데요. 잔디님 노래는 진짜 말이 필요 없다 하셨어요. 오늘 진짜 네.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카라 봄 특집 방구석 풍류 한마당 오늘. 금잔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트로트 부르면서 좀 아, 팁이 궁금했던 분들 계시면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트로트 할 때 꺾기가 안 돼요. 꺾기 팁 좀 주세요. 아, 저는 좀 초보자 티 안 나고 편하게 부를 만한 그런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뭐 등등 이 트로트에 대해서 많은 팁을 얻고 싶은 분들 샵 1035-5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네. 2부 끝곡이에요. 벌써 우리 금잔디의 시침이 어머나 네. 시침.
시침이. 네, 신곡이에요. 두 달 됐어요. 네, 동침이 아니고요. 시침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달 된 따끈따끈한 신곡 금잔디 네. 시침이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서 계속해서 만날게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봄 특집 방구석 풍류 한마당 트로트 비타민 금잔디 씨와 계속 함께할게요. 아우 뭐 에너지 있게 이 시간을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아쉽다. 네. 아니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네. 지금 이 바로 전에 음악 막 흐른 거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음악인데 이게 어디서 무슨 음악이지?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제서 생각난 게 제 노래 중에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그 드라마 주제곡이었거든요. 본인 노래인데 그 기억을 못하시네. 발라드 곡을 제가 트롯 버전으로 바꿔놓은 건데 어머 그 또 센스 있게 그 음악을 또 틀어주신 거예요. 지금 와,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셨네. 세상에. 뭐, 그니까 이게. 아니 뭘 긴장을 해요. 왜 그래요 선수끼리. 얼마나. 왜 그래요. 어머세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일단 네. 제가 뭐 항상 우리 아카라 가족들을 제가 이제 아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가? 네. 아카라 아. 가족을 찌려서. 네. 근데 항상 제가 아가들께도 제가 트로트를 진짜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아 좀 나만의 그런 그 좀 목소리가 담긴 트로트 앨범 한번 내고 싶다 이런 꿈이 항상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르샤님 네. 정도면 정말 모든 대중분들이 너무나 예쁘고 우러러보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트로트 네. 음악을 언젠가 자기는 꼭 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어, 금잔디 너 진작에 트로트 하길 잘했다. 만약에 나르샤보다 늦게 데뷔했으면 어떡할 네. 뻔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네. 안도감이 들. 아유, 너무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한참 후배죠 그러면 트로트 후배. 혹시나 제가 트로트를 네. 여기저기서 좀 부르긴 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네. 아, 예. 제가 잠시 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리허설을 네. 하셨나 봐요. 잠깐 맞춰봤어요. 매니저분들이 야 너 이따가 나르샤 트로트 한번 들어봐. 장난 아니야. 너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러신 아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진짜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네. 온 거예요? 제가 진짜 네. 진짜 좋아해요. 이 장르를. 그래서 나중에 네. 제가 좀 허투루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네. 정말 좀 제대로 해서 내고 싶거든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야 귀하다 귀해 어어. 코너 속 코너 금잔디의 트롯 교실입니다. 우선은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너무 즐겨 부르는 트로트를 한 곡 네. 한번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금잔디 씨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뭐 제가 나중에 트로트 앨범을 좀 내도 될까 네네. 아니면 좀 접어라 이렇게 정말 냉정하게 오늘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누굴 평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우리 트로트 선생님께서 네. 진짜 한번 딱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던 오!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주 여자 중에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오! 갑니다. 감사! 금잔디와 함께하는 트롯 교실. 아, 당돌한 여자.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높임 하지만 그대 실상은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 지는 말아요 날 기다려.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말해요.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참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오 소름 소름. 아. 야. 제가 진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너무 이미지랑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거 알죠? 강돌한 여자. 오 굉장히 그 술 한잔 사달라고 막. 어 다그치는 그런 다가 막 다가오는 무서운 막 야, 네가 술 안 사주고 백이나 보자. 오오 예. 가사 전달 제대로 되는데요? 이 노래를 진짜 네.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가 오늘 진짜 우리 금잔디 선생님 오신다고 아, 해서 네. 한 곡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네. 제가 나중에 앨범을 내도 될지 아니면 네. 조금 더 제가 내공을 쌓아야 할지. 아 이미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는요. 네. 99점, 99.9점이에요. 아 서운해. 뭐야 0.1 아, 정말 어디 갔어? 0.1 뭐냐면 네. 정말 이 힘과 파워 에너지 그리고 이 트롯이라는 거요. 내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린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나이 먹으면서 어. 그건 내공은 스스로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자생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안 드린 0.1점은 당돌한 여자를 부르신 서주경 선배님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가사를 던져요. 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나이가 있어서 뭐 젊다고 하면 젊은 건지만 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맞아요. 서주경 선배님의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맞아요. 굉장히 노래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공은 아직까지 아. 제가 불렀어도 99.9점이었을 것 같아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거를 네.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요. 네. 확실히 오랫동안 이렇게 트로트 앨범 하신 분들은요. 노래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와 저런 내공은 쉽게 쌓이는 게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안 돼요. 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그 던지는 게 어떤 게 던지는 걸까요? 아...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다르다. 뭘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가사를 보고 그냥 불렀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런 거를만 이제 저희는 뭐 나이를 아직 더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공들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박선경님께서 아 네. 저도 이제 가사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나도 연습해봐야지. 아니 근데 무조건 던지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쵸? 이게 그쵸? 야구도 아니고요. 던진다고 트로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담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네. 아 재밌다. 노래 너무 잘하신다, 나르샤님. 아 우리 트로트 좋아하시는 네. 우리 아가들 분들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팁만 얻으셔도요 네. 노래 실력이 되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봄 특집 방구석 풍류 한마당 오늘 잔디 중에 잔디 금잔디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 트로트 부르면서 팁을 얻고 싶은 우리 여러분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뭐 아주 애절한 트로트곡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분위기 띄우는데 좋은 트로트는 뭔가요? 여러 가지 트로트에 대한 꿀팁 얻고 싶은 분들은요. 샵 1035 5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래는요. 네. 평소에 저희 우리 아가분들께서 진짜 많이 신청하세요. 어떤 노래예요? 아니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작곡 작사가 뽀통령이던데요? 아 그래요? 찾아봤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도 하시나 봐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 뽀통령.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 그분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네,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아, 네. 그 바나나 차차. 자,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그 노래예요. 금잔디의 바나나 차차 듣고 오겠습니다.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라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봐서 수다 타임하느라고 세상에 놓칠 뻔했잖아요. 금잔디의 네. 바나나 차차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진짜 신청곡도 너무 많았는데요. 요거 문자 소개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네. 393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손주 봐주시는 어머님이 금잔디 씨의 바나나 차차로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최고세요. 바나나 차차 트롯 버전의 포인트 좀 집어주세요. 아. 어디를 살려야 하는지. 아, 포인트가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바나나 차차라는 건데요. 저는 바나나 차차 이렇게 안 부르고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바나나 차차 이렇게 아, 불렀어요.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사에 항상 니은이 붙네요. 만난나 차차 만난나 네. 이렇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해드려야 약간 진한 트롯 트롯 냄새가 좀 나요. 아~ 그래서 그냥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랄라 하면 느낌이 없는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어머 너무 트롯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우리 금잔디 언니 진짜 완전 너무 귀여워요.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네. 그거 발음 하나만 그렇게 살려도 네. 바나나 차차의 트롯 버전의 느낌이 확 들어가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빤나나 차차 빤나나 차차 이렇게 네 끝은 살짝 올려주시고 차차 차차 이렇게 좋다 좋다 네. 9818님께서 네. 아 저는 노래 부를 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음정 박자가 늘 안 맞아요.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노래도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셨는데요. 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거는요. 네. 그냥 노래는 사실 음정 박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가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당당하게 그냥 음정 박자가 틀리든 뭐 리듬이 틀리든 그냥 부르세요. 당당한 자신감으로 노래를 부르셨을 때 당당한 음악이 나오는 거고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면 바나나 차차 음정 박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바나나 차차 마음 해주시면 되니까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우 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어디 강연 나가세요? 왜요? 아니 어쩜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같이 정말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세상에 아. 강연하시면 너무 좋겠다. 트로트 강연 이런 거 언제든지 야. 불러주세요. 네, 네 진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혜란님께서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뭔 줄 아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이 노래를요 남편한테 불러주고 싶은데 가사가 정말 다 찰떡처럼 와닿는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던져야 할까요? 아, 요 노래는요 그야말로 다른 가사들 필요 없고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어.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요게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부드럽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세게 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오! 야, 다르다. 귀찮게 한다는 거를 화가 난 듯이 표현을 하면 그치 그치. 감정이 여기 귀찮게 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어머. 야. 그냥 정말 귀찮다는 듯이 내던지면 되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오늘 이런 꿀팁을 어디 가서 배우시겠습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사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뉘앙스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야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팁을 얻으시면서 뭐 전부 다 이제 또 트로트 가수 하신다고 세상에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좋아요. 지금 트로트 대세인데 말이죠. 이다영님께서는 회식하고 노래방에서 다 같이 부르기 좋은 트로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몇 소절 부르면 다들 같이 부르기 시작해서 제 목소리가 묻힙니다.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딱 있죠. 어떤 거요? 오라버니죠. 왜냐하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쭉 부르세요. 그러다가 내 목소리가 묻힐 것 같다 싶을 때 오라버니 요거 한번 해주시면 목소리 묻히지 않죠. 아주 또 우리 이다영님 같은 경우도 여자분이신 것 같으니까 예, 오라버니 신나게 부르시다가 다들 같이 따라 부르신다 내 목소리가 묻힌다 싶을 때 오라버니 엉? 다들 조용히 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던 금잔디 씨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새로운 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포인트를 나만의 포인트를 잘 짚으면 내가 거기서 묻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연님께서는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바이브레이션 처음에 어떻게 터득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이거 연습하느라고.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제가 연습생 때 노래를 하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바이브레이션이 처음에 안 나왔었어요. 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를 매일 했어요. 아 소리를 흔드는 법을. 네. 그래서 그걸 점점 속도를 점점 빨리 땡기면서 연습을 했더니 좀 처음에는 어색하게 됐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으로 만들어진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바이브레이션을 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반대로. 네. 어렸을 때부터 이 트로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리를 놓았을 때. 놓았을 때 그 호흡과 같이 떨리는 음을 저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트로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굵게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 소리를 다 놨을 때 흔들리는 바이브레이션인데 이거를 자꾸 노래를 제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다 이런 비브로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굵어지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들리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빼는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 연습은 굳이 뭐 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소리를 놨을 때 흔들리는 그 음을 통틀어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굳이 뭐 억지로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운 시간인데요. 자 일단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봄 특집 방구석 풍류 한마당 금잔디 씨와 함께해서 또 에너지 듬뿍 받고요. 트롯 쪽집게 과외까지 잘 받았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 즐거우셨죠? 오랜만에 또 수다도 같이 떨고 하시니까요. 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실 텐데요.
마음이시고 함께 더 웃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가님들 비롯해서 우리 나르샤님 정말 더더 건강하시고 또 다음 네. 기회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또 다음번에 꼭 초대할 테니까 네.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끝곡인데요. 우리 금잔디의 사랑껌. 오. 세 글자 제목을 좋아하시네요. 좋아요. 예, 시치미 사랑껌. 네. 예, 자 금잔디 사랑껌 오늘의 마지막 끝곡이고요. 네. 박선경님께서 오늘 저 레슨 받고 트로트 여신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우리 0104님께서도 모두들 힘든 시간인데 오랜만에 금잔디 씨 흥겨운 노래 들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감사한 시간 너무너무 제가 또 유쾌하게 잘 네. 함께한 것 같고요. 저는 내일 2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 카다브라. 어? 왜 이리 힘들어? 에러.